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이 새벽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생업에 함께 하셔서 또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또 앉는 자리이고 또 작정해서 앉은 새벽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자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잊지 못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지켜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생업을 통해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지는 않지만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고 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주신 풍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터치하면 터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49일 터치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아유, 얼마나 됐나 봤더니 5일째입니다. 오늘 5일째. 앞으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잘 버텨나갈지 이제 궁금한데요. 매일 하루를 새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에 충실하시면 꽉 채울 수 있고요. 또 작정하신 거 또 잘 이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터치 주간 우리가 창조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는 절망의 환경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환경에 묶여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들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던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에 묶여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은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계속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체들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늘 선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우리가 창조 본문으로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는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매 이렇게 7일 동안 계속 6일 동안 나오는데 둘째 날은 없습니다. 근데 셋째 날에 두 번 나오고요. 여섯째 날에 이제 한 번 나오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일곱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일곱 번 나오죠. 왜 좋아하셨을까? 왜 좋아하셨을까? 무엇이 좋으셨을까? 얼마나 좋으셨길래 만들 때마다 좋아하셨을까?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 때마다 보시면서 좋아하셨다. 좋아하셨다. 너무 좋았다.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반복 물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재주가 신통하네. 내가 잘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자화자찬 하려고 좋아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 다 경험하신 건데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냥 이쁩니다.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쁘고 그냥 좋고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쁜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또 부모랑 같이 앞으로 관계를 맺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애가 또 나중에 막 커가는 모습들을 상상하면 그것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 태어났는데 품에 안겼는데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이쁜 것이고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숨쉬고 똥아리하고 울고 또 똥 싸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곳에 있는 그것이 좋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것에 그런 가치를 보고 좋아하셨고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보고 좋아하셨고 앞으로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냥 좋아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구나. 내 눈에 보이고 있구나. 내가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구나. 나랑 함께 이제는 미래를 도모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는 그 자체가 좋고 앞으로 함께할 그 미래가 좋은 것입니다. 가치와 가능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이유라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좀 안수하시고 또 축복해 달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제지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을 제지하고 꾸짖었다는 것은 부모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짓을 하느냐고 제지하고 꾸짖는 것이지요. 부모들이 예수님께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되기 때문에 제지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데리고 온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시면서 존재 가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한 일어난 작은 일화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은혜가 또 담겨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 직업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들도
사람들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공동체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제지하지 않고 피하시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손도 안 대는데 그 손을 대셔서 그 안수도 하시고, 남들은 싫어하지만 안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들을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셔서 절대로 손 못 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함부로 대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그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이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집에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선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암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불쌍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존재들이고 그들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미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다고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각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듯이,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또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신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피조물 모두에게 골고루 닿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멋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꽂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볼 땐 형편없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각으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안에 있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논단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가고 생각은 넓히고 말수는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내주신 생명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존재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조금 부유하다고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 존재 가치를 한껏 떨어뜨리는 그런 평가와 말들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사람들이 볼 땐 깜깜한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 미래의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함부로 막아서고 함부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고 창조신앙을 키워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창조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인정받고 존재 가치가 높여지고 가능성이 열어주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또 행복한 만남들을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신앙의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도와가는 그런 멋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높여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우리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동인의 가족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동인의 가족들이 가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고 또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동인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창조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를 귀하게 여기셨고 얼마나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얼마나 또 저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는가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시각에 의해서 존재가 부각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가능성이 열려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창조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서운함이 있고 또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또 그럴 수 있지만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금씩 견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또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늘 그대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높여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든지 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공동체를 화기애애하게 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는 서로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오. 행여 하나님 아버지 또 소외되고 또 왕따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에 추스려서 공동체 안으로 같이 끌어들이게 하시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항상 환영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항상 쓰임받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이 조심하게 또한 덕을 끼치는 말들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 터치전도를
하면서 동인의 가족들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또 대세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또 잘 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세상을 향해서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들을 준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또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의 사명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하시고, 교회와 지역의 유익이 되는 그런 재개발로 이렇게 결론이 잘 나질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로 또 아름다운 지역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터치연도와 지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치연도를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터치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립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확실한 관계, 분명한 관계 때문에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관계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불화한 사람이 없는가, 원수 맺은 사람이 없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교회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터치의 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관계들도 돌아보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모습들로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넘게 하나님이 지역을 지켜온 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개발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교회와 지역에 유익이 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게 하시고 이곳에 참으로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돼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탐심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만드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희들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창조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과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가치를 높여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있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힘을 내는 모습들이 있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제는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해소해 나가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터치할 대상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종들 오늘도 작정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복을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 또 어른까지 동인의 가족들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가정이 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생업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